아이고 어머니나 세상에 이 많은 재료들이 육수 한번 만드는데 드는 재료라고라. 재료도 재료지만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골과 닭을 각각 우려내고 여기에 시원한 맛을 내는 채소도 깨끗이 씻어서 사골 목욕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열 가지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푹 우려줍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밤새 불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보름에 3일은 가게에서 쪽잠 자가면서 밤을 지새니 맛을 향한 최 사장의 12년 고집이 놀랍기만 합니다. 재료 넣는 순간 시간 불 조정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3일 후 보약 육수 대령이요. 고소하고 담백한 육수가 완성됩니다. 3일간의 정성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밤을 새서 피곤한데도 요리를 하는 최 사장의 눈빛 아주 쌩쌩하긴 한데요. 이들은 이런 아버지를 향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답니다. 저희가 똑같이 해도 약간 부자한 느낌이 드니까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메워지지 않는 손맛의 차이. 아버지의 비법 못해 있을 것만 같은데 아버지는 아들이 쉬운 길만 찾는 것 같아서 영 못마땅합니다. 하는 행동이랑 말 같은데. 근데 비법 못해가 진짜 있긴 있는 건가요? 이인시야. 이때까지 쭉 나름대로 선후배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터득한 요 노트가 있습니다. 아들도 안 보여주시는 걸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은 지 스스로 내한테 배우면서 지 스스로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 스스로의 어떤 내공을 쌓아야지. 가르쳐준다고. 아들한테 보여준 적 없다는 고수의 밀면 비급. 냉육수, 양념장, 면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연구한 고집스러운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트가 벌써 12년 전 최고의 밀면을 만들겠다고 부산 밀면계 여러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렵사리 밀면의 비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쳐 지금의 비법 밀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뽑아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지요. 밀면은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특출하지 않으면. 이때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법. 바로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매콤한 맛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이 양념장입니다. 양념의 주재료는 바로 배. 몸값 비싼 배를 아낌없이 갈아주고요. 천연 재료들을 넣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 이 역시 최 사장의 오랜 고집입니다.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고기 인다 키포인트라 보는 수 있지. 차별화된 맛을 내는 또 하나의 비법 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매실청입니다. 상태 좋은 매실만을 사용해서 오래 숙성시켜 만들었으니 최 사장 재료 하나하나 꼼꼼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밀면 맛이 새콤달콤인데 이 매실 자체가 새콤달콤한 그렇죠. 맛을 또 더 한층 독가주는데. 그렇죠. 양념의 활용 점검. 비장에 매실청까지 넣어주고요. 꼼꼼한 손길 갖춘 최 사장의 고집 앞에서 한여름 더위도 무색합니다. 예. 이렇게 완성된 다진 양념을 부산 밀면만의 중독성이고 고소한 맛을 책임집니다. 양념장만 좀 얻어왔습니다. 예, 이제 모든 비법이 공개가 됐는데요. 갓 뽑은 면발 위에 신선한 고명과 보약 육수를 더하고요. 천연 재료 양념까지 듬뿍 올려내고 보니 여름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여름마다 밀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네요. 그러네요. 예, 정성 들여 만들어내니 어찌 손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밀면을 향한 최 사장의 오랜 고집 덕분에 손님들은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마다 이 집 밀면으로 기운도 찾고 입맛도 찾는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장님들이 있었으니 부산 밀면이 유명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밀면집이 요 부산에 요 신시가 제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살아남고 오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밀면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최고의 어떤 맛을 낸다는 것은